와, 짐 봐봐. 이게 몇 개야 이게. 와. 이쪽에 불 튀니까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 네. 잡는 거 너무 물을 막으면서 같이 좀 아, 네. 네, 홀수죠. 철수, 홀수. 홀수, 철수, 짝수, 짝수. 제가 가운데 쓸 테니까. 여기 설치하고 딱 얘기했는데, 여기. 드림알TV의 룸이에요. 아,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거제대학교 그 뒤쪽에 있는 탱크반이라는 곳이래요. 오늘은 약간 좀 고부력질 바닥을 누르고 볼 거예요. 이 잿바위에 항상 생각을 해봤던 게 의자를 한번 들고 다니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한 일행이 가지고 와봤는데 안 빠지려나? 아, 미끼로는 백클을 준비했는데 백클이 아직 안 녹았잖아요. 빠르게 녹이는 방법? 두레박에다 바닷물도 있고요. 담가놓습니다. 염장되고 좋아요. 금방 녹아요.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요, 릴은 C3000이에요. 제가 C3000 잘 안 쓰는데 이제 겨울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원줄을 3호줄을 쓰거든요. 감세인이 낚시, 바닥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간만에 C3000에 이름모를 0FX 제로 두고 샀고 1호 때인데 이 릴하고 낚싯대고 합쳐가지고 10만원이 안 돼요. 수심은 한 산장이 한 6m 온다 그랬으니까 저는 7m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1.5호지를 쓰고 있어요. 1.5호지에 1.5호 수중지에다가 목줄이 한 20cm에다가 EB봉도 하나 물렸고요. 아, 초토에 뭐가 하나 나왔는데. 아, 뭐냐. 아, 정체가. 아우, 초토에 송배기가 나와버렸네요.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첫 고기가 항상 그날이 고기인데. 자, 송배기는 우리 다음 생에 다금바위로 태어나라. 아, 올해 내내 B지, 제로지 경량세비만 쓰다가 육중한 1.5호지를 쓰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못 던지겠어. 어, 뱅에도. 아, 볼락이다. 아, 뱅에돔인 줄 알았네. 아래 그 바늘 묶는 기계 있잖아요. 기계랑 대결을 해봤는데 제가 더 빨리. 아, 바늘 묶는 기계요? 네, 바늘 묶는 기계보다 내가 묶는 게 훨씬 빨라요. 사람들 되게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묶냐고. 이렇게 묶는 걸 샀다가 버렸어. 설치하는 게 더 귀찮아요. 세팅하는 게. 할 건데. 아씨. 오, 크다. 아, 이건 뭐야. 아, 초토에 물었는데. 아씨. 이거 미끈미끈해. 아씨. 아. 너무 작으면 전쟁이. 그건 병에도 맞아. 아, 뱅에돔이 아니라. 저, 어디 좀 떨어져 있어. 오, 쥐누렘이다. 야, 쥐누렘이 금어기 사이즈가, 어우, 씨알 괜찮아. 노래미가 뱅에돔처럼 입질해, 얘네들은. 아, 얘네 타봐. 자, 한 마리 왔어! 왔어! 제가 뭐냐. 아, 제가. 아, 전쟁이다. 오, 전쟁이 힙 제법 쓰네. 아, 오바! 오, 전쟁이 살짝. 예, 담아. 오, 이거 고등어인 줄 알았어. 살림망이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허전하잖아. 친구 만들어줘야지. 야, 전쟁 일로 와. 친구하자, 볼락이랑. 너 볼락 혼자 심심하잖아요. 야, 같이 놀아. 아싸, 아싸, 아자. 앙큼, 앙큼, 아구, 앙큼, 아우씨. 아, 얜 또 뭐냐. 아씨. 혹돔? 얜 혹돔인데? 네, 혹돔. 요 용치놀래기 아니지. 아니, 용치놀래기 아니지. 혹돔이 혹돔. 혹돔 아닌가? 아자. 아자.
씨, 넌 목도 못해. 오, 씨. 자, 스물스물 가져가는데, 이건 감성도 밑질인데. 아, 좀 더 가져가 봐. 그냥 깎아. 가자. 가자!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뭐가 나왔는데? 잠깐만. 어. 이거는 잡어가 아닌데. 잡어네. 아, 씨, 이거, 씨. 예, 씨. 아니, 이렇게 생긴 게 왜 잘 나와, 오늘. 아, 씨. 아우. 얘는 확실히 혹돔이네. 이게 맞네. 자, 얘는 확실히 혹돔이에요. 아씨. 야. 아, 얘랑 돌돔이랑 같이 다닌다는데. 이번에 하는 진짜 온 거야. 진짜 온 거야. 알았어. 아, 이거 사이즈 돼. 아씨. 저기 뭐가 돼. 쏨뱅이가 훌쳐나와서. 쏨뱅이가 훌쳐나와가지고, 씨. 사이즈 큰 줄 알았네. 엄청 큰 줄 알았네. 쏨뱅이도 잘못 쏘이면 아프거든요? 엄청 큰 줄 알았네. 가라! 어우씨, 뱅에다. 아씨. 아유. 어, 예, 킵. 20 뎁. 아, 이건 뭘까? 점쟁이 같은데? 점쟁이. 아씨. 어, 뱅이 너무 사이즈 크졌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보자. 뱅이 너무 사이즈가 커. 얘는 사이즈가 22 정도? 얘도 킵. 왔어! 어차! 사이즈 돼! 이건 사이즈 돼! 어이씨! 잠깐만, 이거 뭐냐? 어, 뱅에도 사이즈 큰데? 어. 럭봉이 되겠나? 아주. 어차! 어우. 아, 등골이 아니다. 얘는 거의 25 되는데? 오, 얘는 사이즈 꽤 되네. 이번에도 왔어. 왔어, 갔어. 아자. 이번에도 왔어. 오, 씨. 아, 이번엔 CR을, 어우, 작은데 힘을 엄청 썼네. 아야! 어우! 사이즈는 한 22 정도 나오는 사이즈죠? 이런 거 킵! 야, 진짜 간만에 살림망할 뻔 했는데. 아, 일로와. 아, 그거 들어가겠어. 어떻게 해. 넌 살림망에 살아야지. 세트! 움직이는 게 허연데, 전갱이 같은데, 전갱이, 전갱이. 전갱이 담아. 여기 담아. 어, 뭐지? 어, 뱅에돔이다. 오, 사이즈 괜찮아. 20은 됨. 이리 좀. 딱 22. 오. 고기 한 마리 안 나왔어. 이건 돔 같은데? 자, 이거는. 감성돔이다. 잠깐만, 감성돔이 아니라 주치인데? 어, 주치 되게 큰데? 주치 엄청 커. 야, 주치를 또 체를 내야 돼? 아, 막판에. 야, 어우씨, 못 들어. 아, 드롭봉이 안 되네.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또 체를해야지. 야, 이렇게 큰 주치 처음 봐. 아. 어우, 씨, 안 돼. 둘째 돼야 돼. 낚싯대 풀어서. 아, 뭐, 세상에, 쥐치에다가, 쥐치에 둘째 돼. 태어나서 쥐치에 둘째를 다 대보고. 언제 둘째를 써보라 했더니만.
자네 보내네 같이. 와, 이 촉감이 되게 부드러워. 이거 30이 넘어 30이. 네, 이거 포인트는 탱크바이라 그래요. 아마 거제대학교 뒤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 도보로 오신 분들 그래요. 오늘 총 조과는 이제 뱅에도 한 20에서 25 되는 게 한 4-5마리 정도 되고, 전쟁이도 먹을 만한 사이즈 좀 챙겼어요. 시작은 이제 1.5 공력주로 바닥을 금 낚시를 해봤었는데, 중간에 낚싯대 촉대가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다시 경량체를 바꿔가지고, 삐지와 목줄줄이 쓰고 있었고요. 산림망에 담아놓은 애들도 있고, 여기 물칸 있죠? 물칸에 들어가는 운영도 있고, 다양하죠? 야. 여기 산림장, 아이씨. 웅치도 있고, 야, 너 왜 저리로 갔냐? 야, 망상어 나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보면은 군데군데 숨어있는 고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도루럭이거든요? 아자! 아우, 씨, 못 잡어. 오우, 엄청 빠르네? 잡을 수 있지, 그래도. 자, 이런 애들은 쏨뱅이고요. 아, 거북손이 좀 사이즈가. 아씨, 거북손이 너무 작다. 거북손이 여기 커야 맛있거든요. 이게 거북손. 너무 작아. 야, 얘도 지그를 물고 나오는구나. 얘가 지그 굉장히 잘 물어요. 아, 그래. 얘는 일반 노렘이네요. 꼬리가 둥글잖아요. 얘 금어기 없는 애들. 네? 그럼요. 얘는 킵. 이제 물고기들이 운명이 갈리는 순간. 자, 누구는 살고 누구는 그래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집치 나가. 한놈 운명이. 그래서 피를 빼는 놈들은 다 사망이. 너는 사망. 야, 얘는 피를 어디서 빼야 되냐? 망상어, 아우! 와, 씨, 뭐 이렇게, 쏨뱅이 볼락 왜 이렇게 많어? 너 볼락, 킬. 쏨뱅이, 킬. 뱅에돔, 킬. 전쟁인 킬이지, 뭐. 용치. 큰 뱅이가 어디 갔냐? 킬. 너도 킬. 운명이 갈리지. 너도 킬. 뱅이도 많네. 용치 가. 뱅이도 킬. 쏨뱅이 킬. 전쟁이 킬. 킬을 이게 죽었나? 소손주를 다 맞췄던 까마귀들이 몰려왔어요. 까마귀 날아 먹자고. 집에 가서 먹을 뱅에돔 한 마리랑 전쟁이 한 마리면 되거든요. 두 마리만 챙겨 집에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또 영덕편으로 이어질 거예요. 바로 영덕 눈물편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는 매물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와, 이거 매물. 그게 잡았습니다. 야, 45가 아닌데 이거는? 거의 50대. 아, 50대. 48. 와, 빵이 어마어마하네 진짜 이거는. 이거 한 마리면 되죠 뭐.